경기도 의정부에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습니다.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13일 의정부 실내체육관 앞 경기문화유산 바로알기 운동본부가 IT복지진흥원의 후원으로 3천만 원 상당의 통큰 가전제품 나눔을 준비했습니다. 연말 연시를 맞아서 오늘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. 의정부 지역 내의 소외계층 34개 기관에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행사에 지원을 해주신 한국 IT복지진흥원에 감사를 드리고 이 행사가 올해 국한되지를 않고 앞으로 매년 이 행사를 의정부 지역에서 열 계획입니다. 준비된 가전제품은 교육용 컴퓨터, 전기 온풍기 등 400여 종입니다. 나눔 행사를 통해서 올 연말이 조금 더 따뜻한 행사로 이어지고자 이 취지로 나눔 행사를 하게 됐는데요. 앞으로도 지역 연계를 통해서 훈훈하고 따뜻한 나눔 행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부 물품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28곳에 우선 나눔이 진행됐고 장애인 및 노인시설 수요조사를 통해 골고루 전달했습니다. 경기문화유산 바로알기 운동본부가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기문화유산 바로알기 운동본부는 경기 지역에 문화유산을 갖다가 찾아서 탐방도 하고 이렇게 바로 알기를 하는 그런 운동 단체인데요. 우리 지역의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봉사와 활동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운 곳에 따뜻한 온정으로 힘을 보태는 이웃들의 손길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.